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이 설날이죠, 여러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 카페에. 자, UCS, 사용자 좌표계죠. UCS가 이제 유저 좌표계라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좌표계예요. 보통은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될땐 여러분들이 못 잡아요. 왜냐면, 뭐, 이걸 우선 UCS를 뭐 제대로 배울 이유가 그렇게 없고요. 어떻게 돼서. 그리고 이걸 가르쳐주는 강사도 없어요. 왜냐면 뭐 그냥 이제 3D 가면 어느 정도 UCS를 배우겠지만 그것도 자세하게 잘 이제 안 가르쳐줘. 왜냐면 잘 모르거든요. 이걸 맥스를 오래 하신 사람 분들은 이 좌표계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떻게 돼서는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뭐 중요하고 뭐 그렇진 않아요. 뭐 쉽게 말해서 UCS를 하다가 이제 절대좌표계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좌표계는 이제 밑에 이제 우리 앞에 정태남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죠. 말 그대로 월드좌표계예요. 월드좌표계는 상용좌표계인데 이분 말대로 맞아요. 이분 말이 다 맞는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좌표계니까 CAD에서는 이제 이분이 했던 것처럼 이제 뷰를 바꿔줘.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면 3D 뷰로 바뀌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측면도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 뷰를 이렇게 뭐 툴바를 꺼내셔 가지고 이렇게 즉각 즉각 뭐 정면도 우측면도 바꾸거나 이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이게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2014년 버전, 2013년 버전에서 나왔는데, 2014년 버전 잘안 쓰고, 2014년 버전부터 뭐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는 건데, 들고 왔죠. 어디서 들고 왔냐? 맥스에서 들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얘는 나올 때부터 이랬거든요. 얘는 원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뭐뷰 이제 탑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옆에 것도 와이어 프레임 다 똑같은 거. 이 메뉴 자체 세개 자체가 어차피 맥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들어온 건 똑같죠. 근데 단축키는 없고 맥스는 단축키가 있고. 근데 이걸 또 혹시 뭐 리스브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바꾸면 얘네들이 이제 이게 절대좌표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좌표예요. 왜냐면 탑뷰에서 봤을 때 이제 월드좌표라는 거는 무조건 이 축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W, X, Y. 근데 이게 지금 평면도에서 그리면 어디 그려지냐면 땅바닥 그려지죠. 근데 이제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 바꾸면 여기 그려지죠. 당연히 원점에서 그려져요. 원점 이 축에서. 이제 딱 얘네들은 자동으로 잡아주는 대신 편리하지만 무조건 원점에서 그려져요. 이제 월드좌표계에서. 근데 이 좌표계는 월드좌표계가 아니라 사용자좌표계지. 왜냐면 사용자 이미 편의의 임의를 위해서 XY로 돼 있죠. 이게 원래 XY가 아니라 원래 XZ가 돼야 되죠. 이제 월드좌표계면. 근데 이게 사용자 좌표계 이제 한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얘네들이 뷰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억지로 잡을 수는 있죠. UCS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막스택이 올라왔다. 이 뷰에서 내가 이제 UCS 한 다음에 이제 이분 말대로 억지로 바꾸겠다. 뭐 이제 새로운 절대좌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저좌표계를 만드는 거지. 예, 질문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 새로운 유저좌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분 말이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UCS 했어요. 뭐 이게 UCS 한 다음에 뭐 잡는 법은 많아요. 뭐 뷰를 잡을 수도 있고 뭐 XY 두개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채트 축으로 잡을 수 있고 뭐 3P를 잡는다면 4멘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이 유저좌표계를 세팅을 하는 거죠. 원래 여기 박혀 있는 건데 첫 번째 찍는 점이 원점이에요. 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쪽이 X, 그 다음 찍는 점이 Y. 그게 기억된다 보네. 동점 유식해줘. 다시, UCS, 여기 원점, X, 여기 찍었으면 Y. 그럼 이제 이게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0,0이 되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근데 이 뷰에서는 표가 안 나죠? 이 뷰가 따로 놀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UCS 한 다음에 3P로 원점, XY 하면 여기가 원점이 돼요. 땡겨지죠? XY. 여기서 만약에 렉탱글 0,0부터 뭐 297에 297에 110. 이래 적어도 어차피
그러진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임의로 바꾸는 거죠. 임의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뷰에서 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제 뭐 플랜드 썼어요. 플랜 뭐 UCS 한 다음에 4멘트 한 다음에 원.xy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면이 바짝 쓰는 거예요. 이면이 바짝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좌표계가 이제 그리드가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서클을 그리면 땅바닥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 면에 그려지는 거예요. 좌표계를 바꿔버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보기 힘드니까 나는 이제 땡긴 뷰를 보겠다. 그럴 때 플랜을 땡기는 거죠. PLAN 한 다음에 두번 땡기면 저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이 땡겨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측면도가 되면서 잡히는 거죠. 근데 자동 UCS랑 달라요. 이 개념은 요즘엔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저 우측면들이 돼 있죠. 만약에 이걸로 이게 우측면도죠. 바꿨어요. 그럼 똑같아 보이죠? 서클을 그렸어요. 그러면 저면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뒤에 그려져요. 왜냐면 얘는 다시 월드 좌표계에 있는 이 축에 대해서 여기서 좌표계 기본이 무조건 여기서 생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분말이 쉽게 말해서 계속 돌아가요. 이걸 쓰면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임의로 잡은 거랑 고정된 이게 월 자동 세팅된 이 값이랑 다른 거니까. 아시겠죠? 요즘에 이걸 안 써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쉽게 말해서 UCS를. 만약에 이제 이거 내가 임의로 이렇게 바꿨다 하더라도, 바꿨죠, 여러분. 바꿨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제가 이제 평면도나 여기서 평면도를 다시 클릭을 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이게 월드 이 좌표계는 지금 평면도 이 좌표계는 월드 좌표계가 맞아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꿔도 이걸 누르면 돌아가요. 이걸 또 저장도 할수 있는데 뷰를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CAD에서는 이 개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필요 없고 솔직히. 자 보세요. 맥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주전자를 그려볼게요. 자 주전자 이게 뭐 그리고 대충 자. 요 밑에는 좌표계예요. 얘는 절대 좌표계란 거예요, 여러분. 000했어요. 000. 그러면 이제 이 주전자 무조건 저 000에는 절대 좌표계에 이렇게 중간에 박혀요. 절대 좌표계에. 이걸 눌렀어요. 얘는 누르는 순간 상대 좌표계 돼요. 뭐 Y로 100했다. 그럼 Y로 100이 이동이 돼요. 여기서 또 100을 더했어요. 그럼 Y로 또 200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 좌표계는 원래라면 클릭해보면 200이 되겠죠? 100, 100 돼가지고. 얘는 절대, 얘는 상대, 뭐 이런 건데. 이제 월드 좌표계는 보세요. 뭐냐면, 자, 이 좌표계가, 이 3D뷰에서 보는 좌표계가 이게 이제 월드 좌표계예요, 무조건. 근데 여기 보면 맥스는 이제 좌표계가 많거든요. 스크린도 있고, 월드도 있고, 뭐, 프리퍼런스도 있고, 뭐, 로컬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맥스는. 왜냐면 이게 뭐, 모델링 할때 중요한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 만들 때 중요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때릴 때나. 패런츠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해요. 밑에 보면 이제 뭐, 이제 보세요. 이게 뷰 좌표계. 이게 사용자 좌표계죠? 뷰 좌표계란 게. 바꿨어요. 월드로. 변화가 없죠. 왜냐면 이게 지금 월드 좌표계랑 뷰 좌표계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세개 뷰가 이렇게 나왔죠. 세개 뷰가 나왔어요. 여기서 좌표계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는 XYZ. 근데 이 좌표계가 나오죠. XYZ가 우선 맞아요. 이게 월드 좌표계가 맞아요. 탑 뷰는. 근데 레프트 뷰로 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사용자 이제 이미 편하게 임의를 위해서 뷰로 세팅이 돼 있죠. 뷰 한마디로 유저 좌표계예요. 그러면 XY로 돼 있죠. 이해하기 쉽잖아요. 원래 이거 2D 화면 보는 것처럼 XY. 근데 얘 진짜 좌표계는 XY가 아니란 거지.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진짜 월드 좌표계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바꿔 볼게요. 월드로.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게 Z고 이게 Y란 거예요. 이게 무조건 월드 좌표계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면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XY. 사용자 임의를 위한 좌표계지. 그냥 보기 편하게 XY 이렇게. 이것도 바꿨어요. 월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X가 되고 이거는 Z가 되죠. 왜냐면 위로 Z, 위로 이쪽이 Z죠. 이렇게. 여기 보면 Z라 나와 있죠. 커서 안 보이시는가? 보세요. Z라 나와 있죠. 이게 한마디로 월드 좌표계랑 뷰.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뷰 좌표계니까 뷰 좌표계를 쓸 수뿐이 없어요. 월드 좌표계도 쓸 일이 있긴 있지만 모델링 하거나 그럴 때는 솔직히 사용자 좌표계가 편해요. 뷰 이제 월드 좌표계보다는. 월드 좌표계도 나중에 많이 쓰죠. 이제 맥스 오시면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게 솔직히 잡초기는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다 하려면 한두 건도 없어요. 한 3시간 걸려요, 강의하는데. 이걸 유튜브 강좌에서 다 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모델링 할 때는, 모델링 할 때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 뭐. 만약에 이렇게 제가 돌렸어요. 앵글스냅을 좀 걸어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렸는데, 자, 공으로 할까요? 공으로 합시다. 아니다. 우선 이걸 내볼게요. 이걸 우선 합시다. 이제. 자, 돌렸어요. 아니, 주전자가 이제 이 각도에서 돌아갔죠. 이제 이 박스백이랑. 아,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까? 이 주전자가 뭐 이렇게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에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그렇다고 여기서 좌표기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맥스에게 축전이 걸리지만, 이거를,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맥스는 좌표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보시면 다 많죠. 이걸 뭐 다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로컬 좌표계. 로컬 좌표계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로컬 좌표계라는 건 원래 저 물체의 좌표계거든요? 저 물체가 돌아, 이제 저 물체의 원래 좌표계예요. 근데 얘가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이 좌표계는 XY는 그대로 직각이야. 왜냐면, 뷰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로컬로 바꿨죠? 그러면 로컬로 바뀌는 거예요. 돌아간 각도를 인식한 거죠. 원래 물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한다 치면, 여기서, 얘는 이까지 내려가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겠죠?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로컬로? 맞죠? 그래가지고,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내려가는 애니메이션 만들었지만, 아,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돌아가서 내려갈 수가 없겠죠.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로컬 이제 좌표계를 이렇게 돌리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뱅글뱅글 이제 회전되면서 내려온 거지. 요거는 이제 여기 가서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요거를 또 바꿔줘야 돼요. 맥스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모션 안에 있겠네요. 여기서. 돌려볼까요, 이제? 이렇게 로컬로 돌려야겠죠? 한 바퀴만 돌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내려오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일어나겠죠. 얘가. 저기 뭐 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마 마음대로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좌표계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제 CAD에서는 뭐 유저 좌표계, 월드 좌표계 두 개, 뷰랑 월드랑 두 개뿐이 안 쓰지만, 이제 나중에 뭐 영상이나 이제 인벤더도 마찬가지로 뭐 기계 캐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뷰랑 월드 두 개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마야나 맥스 그런 어려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모델링 할 때도 쓰긴 쓰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때문에 많이 쓰죠. 뭐 로컬도 있고, 이제 엄마 따라가는 이제 이게 뭐 페런트 좌표계도 있고, 스크린 좌표계는 보이는 그대로 좌표계. 이 지금 보이는 좌표계를 그대로 또 좌표계를 잡는 거예요. 그리드 좌표계는 그리드 좌표계고, 워킹 좌표계는 이제 워킹 픽 좌표계,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어레이 하거나 뭐 돌릴 때도 많이 쓰고, 한마디로 픽 한마디로 좌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물체 같은 데다 그냥 찍어서 정해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좌표계 세 개는 무궁무진한데, CAD에서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요거 이 좌표계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기존 원점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로 해버리면 얘네들은 무조건 원래의 이제 월드 좌표계에 있는 00에 대한 거에 그 값은 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처럼 우리가 잡아봤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거지. 왜냐면 원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좌표계가 똑같아요. 뭐 이런 거 이거죠. 얘네들도 보세요. 얘네들도 여기서 만약에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려지죠? 당연히 여기 프론트니까. 탑뷰에 그렸어요. 여기 당연히 여기 그려지죠? 이걸 라이트 뷰라 치죠. 라이트. 당연히 여기 그려지는 거죠. 왜냐면 이
이 축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서 바른 거잖아요. 우측면도. 딱 이면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땡뚱맞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면에 그렸죠. 앞에서 보는 거. 딱 이, 여기를 0으로 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여기 그려지진 않죠. 근데 이제 CAD에서 이걸 바꿀 수 있다 치지만, 원래 이거, 이 값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아시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같이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심오한 모델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초보 때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뉴스가 다 내보면 저희 카페 주사 유튜브 주소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